노르웨이가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노르웨이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응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접근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새 규정에 따르면 관광은 물론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해서는 러시아인의 입국이 거부되며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입국이 허용됩니다. 새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입국이 차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.